이 도표 있잖아요. 자,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죠?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경지. 이제 경지한 게 아시죠? 새로입니다. 새로. 그 도표에서 새로. 경지는 뭐가 있습니까? 경지로 네 가지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여기서 경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계라는 말은 우리 아비담마에서 했잖아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욕계 세상으로도 쓰이고 하나는 욕계 마음으로도 쓰입니다. 이 도표에서는 도표는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89가지 마음이니까 여기서 경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계라는 것은 욕계 마음, 색계는 색계 마음, 무색계는 무색계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세상도 세 가지 세상으로 분류하죠.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이렇게 분류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에 삽니까? 욕계 세상에 삽니다. 불교에서는 색계 세상이 또 있습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하는 욕계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쓰입니다. 그러고 이제 출세간은 마음에만 적용됩니다. 됐죠? 출세간 세상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자들만 따로 한 데가 없습니다. 뭐 정거천 있지 않냐? 정거천은 세상으로 보면은 색계 제4선천에 속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과 세상은 이렇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욕계 마음, 욕계 세상.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자,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특히 우리 선정수행 있잖아요. 삼매수행을 잘 닦아갖고, 예를 들어서, 그죠? 들숨, 날숨, 이걸 수행을 잘 해가지고 있잖아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앉아서 들숨, 날숨을 숨이 닿는 부분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면 저 이게 성화돼서 닮은 표상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제 마음이 뭡니까? 심사희락정이 딱 안정이 됩니다. 물론 다섯 가지 장애가 깔아놓고. 그럼 그때 경지를 우리는 초선의 경지에 들었답니다. 됐죠? 본삼매 초선의 경지입니다. 자, 제 마음이 본삼매 초선의 경지에 딱 들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욕계 마음이 아닙니다. 됐죠? 그때 마음은 색계 초선천의 마음, 즉 색계 마음입니다. 제가 욕계 세상에 있지만, 그죠? 본삼매 초선의 경지에 들었다면 그때는 뭡니까? 욕계 세상에서 색계 마음이 생긴 겁니다. 됐죠? 제가 욕계 마음에 있습니다. 욕계 세상에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와갖고 스님 합니다. 그죠? 보고 뿅!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등등해서 전부 뭡니까? 욕계 마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9.9% 전부 욕계 마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죠? 수행을 통해서 어떤 본삼매에 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색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저 공무인처 삼매를 닦아가지고 공무인처의 경지에 들어있으면 뭡니까? 무색계, 그죠? 제, 우리 그 무색계 공무인처의 마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혹시 그죠? 잘못돼갖고 어떻게 됩니까? 소 뒷발에 지잡기로 있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화를 체득했어요, 그죠? 그죠? 예류과를 얻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음은 출세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마음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색계 세상에 사는 사람, 색계, 욕계 신들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욕계 신들은 뭡니까? 이영애가 하이, 그죠? 하이 이러면 뭡니까? 욕계 신들도 뿅 갚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욕계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색계 천신들이 있잖아요. 색계 천신들도 이영애 보면 좋아합니다. 왜? 여신이니까. 그죠? 이영애 씨가 있잖아요. 색계 천신, 우째 그죠? 영애 씨가 있잖아요. 막 아름다운 이제 드라마를 찍는 걸 보고요. 색계 천상의 신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뿅 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색계 천상에 있는 신한테는 무슨 마음이 생긴 겁니까? 영애 씨를 보고 뿅간 거는 이거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입니다. 욕계 마음입니다. 됐죠? 색계 사는 천신들이 색계 세상에 살지만 욕계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과 세상은 함께 갑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욕계 세상에 살면서 새끼 마음 일으킬 확률이 0.00001%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과 세상은 이렇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을 분류하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지를 가지고 분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걸 우리는 종류라고 합니다. 마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 종류가 뭡니까? 업과 과보를 통한 분류를 이거를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합니다. 원으로 보면 이거는 부음이라고 합니다. 부음이고 종류는 우리 자띠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네 가지로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 정, 의입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욕계에만 해당됩니다. 그죠? 색계, 무색계에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음들 보면 그 54개가 욕계 마음들입니다. 욕계 마음들, 그렇죠. 인간의 마음, 욕계 사는 사람들 마음은 다양합니다. 그죠? 별로 해망칙한 마음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 첫 번째는 뭡니까? 경지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뭡니까? 종류에 따른 분류. 세 번째는 막 지증에 의한 분류. 왜냐면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죠? 저도 뭐 모르겠어요. 뭐 그죠? 뭐 그 처음에 뭡니까? 기쁨이 함께 하고 뭐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할 게 없을까? 이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지정의에 의한 분류. 이렇게 하면 딱 거기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121가지가 되는 것은 우리 출세간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보니까 121가지가 됩니다. 이건 뭐 좀 뒤에 가서 살펴보면 뭐 대반이 되니까. 그죠? 일단 마음은 89가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류하는 기준, 거듭해서 반복학습합니다. 경지. 경지는 뭡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의 네 가지. 마음의 종류라는 것은 업과 과보의 관계. 자,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한 마음. 앞에 제가 수식으로 넣은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는데 아주 그 유용한 거니까 꼭 한번 적어 놓고 집에 가셔가지고 음미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욕계 마음은 지정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 도표를, 206쪽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일 앞에, 우리죠? 이 아비다부터 상가에서는 해로운 마음부터 먼저 지금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해로운 마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뭡니까? 해롭다, 나쁘다. 그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벌써 나쁜 거를 대표하는 거. 그죠?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탐진치. 그리고 우리가 삼독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뜰이, 그, 위사, 이래, 그, 산스크리트에 나타납니다. 빨리에는 우리 삼독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물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죽일 놈, 나쁜 놈이라면 뭡니까? 우리 마음도 나쁜 마음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겠죠? 탐진치겠죠, 그죠? 그래서 탐욕의 뿌리한 마음, 뭡니까? 성냄의 뿌리한 마음, 어리석음의 뿌리한 마음, 요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 탐진치 가운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탐욕이 복잡할까요? 성냄이 복잡할까요? 어리석음이 복잡할까요? 물론 세세 보면 더 복잡하겠지만은 우린 지금 욕게 살잖아요. 그죠? 탐욕도 다양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탐욕을 더 자세히 분류해가지고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예, 성냄은 두 가지, 어리석음 두 가지 이래서 해로운 마음은 전부 뭡니까? 열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죠? 그래서 탐욕을 우리 여덟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지정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탐욕은, 그래서 여기서 지는 우리 불교식으로 보면 우리 뭔가 수상행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원에서 우리 심성을, 우리, 그죠? 우리 그 정신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그죠? 수상행식이죠. 오원. 그죠? 그 중에서 수상행은 가끔 어디에 배니까 수는 어디에 니까 정에 배대가 됩니다. 그렇죠? 느낌은 정적인 측면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식은 두 번째 뭡니까? 그죠? 산냐. 인식은 뭡니까? 지적인 분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리 현상들을 분류하는 기분은, 기준은 뭡니까? 우리 의지적인 극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정의는 우리 각각 있잖아요. 뭡니까? 예? 그 수상행에 배대를 치면 됩니다. 됐죠? 그죠? 물론 순서로 보면 정지의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지정의를 분류해보면은 여기서 그죠? 첫 번째, 그죠? 해로운 마음 분류할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요? 이거는 정적인 측면이죠. 기쁨이 있는 거를 여기서 기쁨이 있는 거로 하고 그 밑에 네버에 밑에 보면 평온돼 있죠. 이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로운 탐욕의 뿌리 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거의 많은 경우에 기쁨이 일어나죠. 아니랍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이 마음을 고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우린 중생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탐욕이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이 기쁨이라는데 소멸 허무탑니다. 영에 보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허무타죠.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한 8, 9년 됐나, 7, 8년 됐나죠. 영에, 영에 하니까 좀 그사님들은 좋아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또 우리 그저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보살님들 얼굴을 지금처럼 좀 시무룩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쉬는 시간에 싹 지나가면서 스님 저희들에게는 장동건이라 해주십시오. 딱 요렇게 지나가더라고. 아, 내가 그걸 몰랐다. 내 생각밖에 못했구나. 에? 내가 이제 남을 내가 살피지 못해. 그래가지고 장동건이라니까 아이고 뭐 보살님들 얼굴 퍼지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기쁨 됐죠? 그죠? 이영의 장동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쁨. 그죠? 그래서 탐욕의 불행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함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덤덤, 여기서 평온은 중생나라인데 덤덤한 느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누가 쓱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저도 먼저 나이 좀 들었으니까, 한 80묵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죠? 80묵은 할머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덤덤하죠? 아, 너무 비유가 너무 사실적이었다, 그죠? 그죠? 예. 네. 그게 뭡니까? 우리 저 탐욕의 뿌리 마음, 박은 마음 가운데서 평온이 함께 한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평온은 해로운 마음에서는 덤덤한 것 정도로 하면 됩니다. 딱, 그, 되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래 합시다. 그죠? 영예를 한 번만 보면은 무조건 천상 간다. 예? 아, 그럴 것 같죠?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영예 제 얼굴 한번 보면 제가 막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막 그냥 다음 세상에 선체 천상이 태어날 것 같아요. 영예를 보면 천상이 태어난다. 이거는 사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사견이죠. 예? 근데 영예를 봤을 때죠. 영예를 보면 천상이 된다. 기쁨이 함께하고 영예를 보면 천상이 간다. 와, 이건 사견이 함께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해되지, 그죠? 비유가 좀 재질스럽지만 확 머리에는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사견이 함께하고 안 하고는 막 그렇게 탐욕의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일 그 한 게 자극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자극은 뭡니까? 여기서 외적인 자극도 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자극도 되고 영어로는 prompted라고 옮깁니다. 프롬프트 하면은 이거는 우리 자극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뭐 그 격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어떤 특정한 좋은 마음도 그렇고 해로운 마음도 그렇고 특정한 마음은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고 자극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영예가 딱 들어왔습니다. 영예를 보면 와! 이거는 뭡니까? 옆에서 자극을 줘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감히 영예 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좋다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동으로 있잖아요. 자극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와! 그 다음에 뭐까지 일어납니까? 상인까지 함께 합니다. 영예를 보면 천상이 간다. 와!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함께하고 자극이 없는 마음.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또, 죄송합니다. 할머니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막, 무작하든지 수준이 그 밖에 안 됩니다. 아비단 말을 하면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죠?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 밖에 안 됩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80묵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뻥, 이라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자극을 줍니다. 응? 1960년 미스 코리아 진. 1960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이런 자극을 주니까 됩니까? 보니까, 와, 이거는 뭡니까? 자극을 받아서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좋은 뷰가 안 떠올라요. 이런 수준밖에 안 떠올라요, 지금. 무슨, 그건 이해는 하시겠죠?
자극이라는 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건 외적인 자극도 되고 내적인 자극도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죠? 별로인데 있잖아요, 어? 별로인데죠? 화를 팍 별로인데 그죠? 뭡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이전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예? 강구가 그래도 힘내라, 그래도 그죠?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령은 그래도 화를 내야 된다. 이때는 네가 화를 내야 네 가치가 지금 낮아지는 게 아니고 화를 내라 막 자극을 줘서 확 화를 내면 뭡니까? 이 내적인 자극이겠지, 그죠? 외적인 자극은 뭡니까? 미스 코리아 진, 그죠? 그 50년 전에 미스 코리아라도 미스 코리아는 미스 코리아죠. 그리고 미스 코리아 진에서 자꾸 보니까 뭡니까? 와, 그죠? 그런 자극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그 색이나 강도로 보면은 자극이 없는 마음은 자극이 있는 마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 다른, 이거는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영어로 과거분사가 붙는 겁니다. 죠? 자극을 받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마음, 자극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보다 강도가 약하겠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뭐 생각해야 됩니까? 미스 코리아 진. 그죠? 1965년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진. 막 이러면 뭡니까? 자극을 막 주면 뭡니까? 와, 탐욕이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구조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는 경우, 2번은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까지 있는 경우. 됐죠? 그죠? 그럼 요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스 코리아 진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기쁨은 있는데, 뭡니까? 사견이 없는 경우, 이 영예를 보면 천상에 간다. 이런 사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영예 보면은, 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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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이 뿌려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저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없는데 자극이 있는 경우.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저 기쁨은 안 일어납니다. 평온, 마음이 듬듬합니다. 그죠? 마음이 듬듬해도 뭡니까? 우리 똑같은 경우를 해서 사견이 있는 경우, 사견이 없는 경우,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전체 8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정의, 혹은 순서대로 하면 정지의. 왜냐면 이 세계에서 전부 있잖아요. 우리 심리 상태, 정신 상태를 분류하는 기준이잖아요. 지정의, 진선미,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저 불교에서도, 그죠? 우리 특히 욕계 마음을 분류할 때는 이런 기준을 세 번째로 도입을 해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그죠? 모든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불만족, 즉, 뭡니까? 짜증, 분노, 적이, 이런 게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족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적이가 항상 있겠죠? 적이.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극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됐죠? 그죠? 예? 요? 옆에서 뭡니까? 예? 자극을 자꾸 주고, 그죠? 야, 니가 저놈만 꺾으면 되게 됩니까? 신상사파의 두목이다. 예? 니가 저놈만 꺾으면 두목이다. 막 이렇게 되게 됩니까? 자극을 받아갖고 딱 이제 삼, 그냥 한 판 떠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자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극이 없이 뭡니까? 아무 때나 대놓고 화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자극이 없어도, 그죠? 성냄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항상 평온이 함께하고 의심이 있는 경우와 들뜸이 있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이렇게 12가지로 나누고, 12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탐진치가 기본입니다. 탐진치가 기본인데,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우리 욕계니까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8가지로 더 세분하고, 8가지로 세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정의. 됐죠? 그 다음에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2가지로,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도 2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해로운 마음은 전부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마음들입니다. 자, 유익한 마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욕계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해로운 마음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거라서 그죠? 거의 절대적인 그게 되지만은, 우리 전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그죠? 경지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욕계에서만 일어나면, 색계 마음에는 당연히 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색계 마음 자체가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끼 마음, 무식의 마음은 본삼매 더 마음입니다. 옆에 거란 적어 놓으십시오.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아니고 마음의 경지입니다. 새끼 마음, 무식의 마음은 특징은 뭡니까? 본삼매 더 마음입니다. 됐죠? 본삼매 더 마음입니다. 본삼매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본삼매 들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본삼매 들었단 말은 기본이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됐죠? 그죠? 다섯 가지 장애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벌써부터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해태 온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욕계 마음에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럼 출세간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출세간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저 뒤에 몇 군데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에서 직접 그렇게 그 개송 구절로 바로 나타납니다. 자, 출세간 마음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뭐 우리가 막 쓰는 편한 말로 하면 열반에 든 마음. 정확하게 하면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간 마음에 열반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런 말장난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마음은 당연히 욕계 마음에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은 욕계 마음도 있고, 새끼의 마음도 있고, 뭡니까? 무식계 마음에도 있고, 출세간 마음에도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해롭고 유익하고 따지면은 새끼, 무식계, 출세간 마음은 전부 유익한 마음만 있습니다. 해로운 마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욕계 유익한 마음을 여기 또 여덟 가지로 분류해놨죠. 그죠? 욕계 유익한 마음 여덟 가지 분류하는 데는 여기도 뭡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죠. 이게 무슨 측면입니까? 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느낌 가운데 기쁨이 함께 하느냐? 그죠? 덤덤함이 혹은 평온이 함께 하느냐? 자, 이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우리 해로운 마음에는 사땡견이가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했겠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경우, 지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뭡니까? 자극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지정의 혹은 정지의가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끼 마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예,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경에서는 우리 삼매의 경지를 분류할 때 사선까지만 분류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분류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중요시는 뭐라 했습니까? 고유성질을 했죠. 법을 분류하는 기본 기준이 고유성질입니다. 고유성질에 기초를 해서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서로 고유성질이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각각 분류해내면은 전체가 제5선까지 다섯 가지 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뭐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끼 마음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무색계 마음 뭡니까? 불교에서 무색계 하면은 우리 사처를 듭니다.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여기서는 전부 마음이다.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변처 세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공무변처 마음입니다.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색계 삼매는 무색계 마음의 경지는 색계 삼매를 보면 색계 제5선의 경지와 동일합니다. 됐죠? 그죠? 색계 제5선 가운데서 그 대상이 바뀐 것이 무색계 삼매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공무변처 마음, 식무변처 마음, 무소유처 마음, 비상비비상처 마음. 그걸 됐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그게 무색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세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좀 그 뭡니까? 열반에 든 마음, 열반을 대상하는 출세간 마음을 크게 뭡니까? 우리 도와 과로 나누죠. 그죠? 이 도가 바로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고 과는 당연히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도에 속하는 마음을 우리는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네 가지 도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한도, 아라한도.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도의 마음이 출세간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세간 유익한 마음이 쭉 거기에 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게 이제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업을 특정한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 항상 이게 분명한 그게 돼야 된다. 그 과보가 나타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깨굴! 그죠? 한번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 요거 떠올려야 됩니다. 자, 재생연결식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과보의 마음에서 뭐가 쫙 여기는 빈칸 하나 없이 쫙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과보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구분해놔야 될까요? 이 마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됐죠? 요거 돼야 이제 중급반에 올라갑니다. 됐죠? 근데 듣고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 안 합니까? 당연해야 됩니다.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거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우리 해로운 과보 마음에서 그죠? 뭐 앞에 평온 내는 건 빼고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있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이겁니다죠?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거는 자,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당연히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겠죠? 그렇게 삶의 과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는데 이거는 그 가로 안에, 그 안에는, 그에 의라고 적어 놔십시오. 우리, 그죠? 그 아르마리는 우리, 그죠? 그 불교적으로 보면 크게, 그죠?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토대, 물질적 토대로 보면은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의식.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의식. 물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데 의 그 자체도 뭡니까? 이도 마음입니다. 그렇죠? 의도 마음이고 의식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이걸 딱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음 뭐겠어요? 의입니다. 우리 만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하는 마음 나오죠? 그거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곱 가지가 다 나와버리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날까요? 재생연결식에서 나타날까요? 어머요, 대답이 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아, 물론, 그죠? 가짜 앙코로 이걸 또 질문을 하고 나가 대답을 했는데, 내가 입이 아파서 내가, 아, 저 스님 수준을 맞추려니까 내가 기분 나빠 죽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남의 마음도 조금 읽을 줄 알아요. 이제 하도 그걸 많이 갖고죠. 됐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건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여기 거는 특히 원인 없는 마음, 이건 전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유익한 거로 보면 그죠? 유익한 갑으로 해서 똑같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나타나죠?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고,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의식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바로 그 옆에 칸에 보면, 위에 보면 재생하고 19개, 19 딱 일어났죠? 그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19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에 나타나는 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9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27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삶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재생연결식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요거 이해하면 완전히 이제 중급입니다. 됐죠? 고려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잖아요. 자, 17번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악처에 태어난 경우에도 재생연결식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로로 땅 태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재생연결식을 역할을 하는 것이 17번입니다. 됐죠? 네? 아, 죄송합니다. 19번.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를 갖고 제 실력이 없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7번은 뭡니까? 27번은
우리가 선체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선체에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도 소위 말해서 불구자로 태어날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이제 인간 선체에 태어났지만 이제 불구자로 태어나서 조금 좀 나쁘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으로 태어나도 어떻게입니까? 뭐 우리 속된 말로 그죠? 우리 절에서 제일 겁나는 신이 무슨 신인 줄 압니까? 정랑신, 똥간신입니다, 똥간신. 자, 그래서 그죠? 신은 신인데 좀 급수가 낮은 신. 뭐 지신, 수신, 목신, 뭐 정랑신, 정랑신도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그죠? 조금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원인 없는 재생연기식을 가졌다 해서 27번에 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39번부터 해서 그죠? 7번까지 그 동그라미 다 쳐놨죠? 그 17개는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구분되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항상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이게 이 안에 설명에서는 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읽어보면 당연한 겁니다만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죠. 이게 뭡니까? 역자 직강의 묘미입니다. 됐죠? 역자가 직접 직강해 주니까 과보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죠? 삶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삶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 여기 뭡니까? 15개. 그죠? 유익하고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됐죠? 그래서 해로운 과보 7개, 유익한 과보 8개. 전체 15가지. 됐죠?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머야,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다 했습니다. 눈, 귀, 코, 여, 몸으로 뭡니까? 매 순간 우리는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을 통해서 좋은 과보를 만나거나 해로운 과보를 만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요 두 가지는, 그 몇 번입니까? 19번하고 27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생인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밑에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출생하는 예류가 인류가 불안과 아란과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과보로 재생연결식으로 하는 것은 19개를 따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죠?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이제 자극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에는 그죠? 자, 원인 없는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문전향, 의문전향은 뭡니까?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은 누구한테나 나타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이건 우리가 뭡니까? 매 순간순간에 뭡니까? 대상을 인식할 때 오문전향이나 의문전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대상이 밖에서 뭐합니까? 누가죠? 문을 열고 와서, 그죠? 스님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야 되겠죠? 선도 역할을 하는 거죠. 스님 했을 때죠. 그 대상으로 착 향하는 마음이 있는 그게 뭡니까? 오문전향. 다섯 가지 문이 여기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으로 향하는 그 대상인 색성, 향미, 촉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오문전향이라 합니다. 됐죠? 의문전향은 뭡니까? 우리 그죠? 만호의 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적인 거 예를 이전에 있잖아요.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란 뭡니까? 이전의 기억으로 딱 향하는 어떤 역할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의문전향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요 두 가지는 어떤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죠?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그 밑에 마음들은 전부 아라한들, 즉 부처님도 여기서는 왜냐면 경계로 보면 아라한과 같으니까 그죠? 아라한의 포함식입니다. 아라한들에게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됐죠? 자, 아라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좋은 일을 한다. 늘 좋은 거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과보를 안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유익하다는 전제 자체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은 반드시 뭡니까? 유익한 과보를 가져오겠죠. 아라는 더 이상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마음이지만 이름을 달리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국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전체 뭡니까? 89가지 마음 다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1장 다 됐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를 그죠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 훨씬 이해가 쏠겠죠.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이제 마음 80화까지 마음에 아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가는구나 대충 파악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 역자 직강의 묘미입니다. 이렇게 딱 그죠 딱 찍어 갖고 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 경지 뭡니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식계 마음, 추세계 마음. 두 번은 뭡니까? 마음의 종류, 특히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래서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하는 마음.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특히 욕계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욕계 마음은 지정의를 통해서 그죠? 해로운 마음도 탐욕에 뿌려한 마음 8개. 그죠? 또 우리 유익한 마음도 욕계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8개. 요런 기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쫙 89가지 마음을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첨가하자면 과보로 나타난 마음도 두 가지라는 거 됐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보로 나타난 마음도 뭡니까? 재생 연결 과보로 나타나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재생 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파괴해버리면요 일장은 세계 업이 가도 있잖아요. 이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